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선물 받은 다육이를 분갈이를 다 해주었는데요. 먼저 피어리스 분갈이를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아우렌시스, 먼노, 피치앤크림 이렇게 분갈이를 다 해주었어요. 피어리스는 물이 들수록 신비감 있는 보랏빛으로 띄고요. 묵은둥이가 되면은 더 오묘한 보랏빛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색깔이 나온답니다. 다른 다육이들도 마찬가지로 묵은둥이가 될수록 입장도 짧아지지만은 색들이 더 오묘한 색들을 많이 낸다고 해요. 피어리스를 핑크색 화분에 심어 주었고요. 노란색 화분에 먼누를 심어줬는데요. 먼누는 물이 들면은 핑크빛으로 물을 들기 때문에 이제 노란색으로 선택을 했고요. 먼누는 아케베리아 속 교배종인데요. 라우이하고 린제아나 교배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케베리아 속 아우렌시스도 두 포트를 한 화분에 같이 심어주었고요. 핑크빛으로 물들면 예쁠 것 같아요. 가을에 피치스 앤크림이랑 다 같이 물이 들면은 아주 환상적으로 예쁠 것 같아요. 아우렌시스는 오는 도중에 입장이 두개 정도가 부러졌는데 물드는 데는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어제 분갈이 해준 피치스 앤크림은 두 포트를 한 곳에 심어주었는데요. 돌베개도 해주었고요. 얼굴이 많아서 빨갛게 물들면은 정말 예쁠 것 같아요. 피치스 앤 크림 분갈이를 해주었고요.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빨간색으로 물들어가는 스타버스트고요. 이 화분에는 세 구가 있었는데, 한 구는 여름에 물웅병이 와서 뽑아주었고요. 두 구가 남아있고요. 제일 먼저 빨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것들도 끝에 조금씩은 다 물들어가지만은 스타버스트가 이렇게 빨갛게 제일 먼저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스타버스트는 밑에 자구들이 여러 개가 삥 둘러서 있고요. 제가 돌베개로 받침을 해주었어요. 황홀한 연꽃 같은 경우에는 끝에 빨갛게 지금 물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시리얼 그릇에 분갈이를 해주었기 때문에 배수구는 없어요. 그래도 다육이들은 물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배수구가 없어도 잘 자라더라고요. 원종 에보니도 분갈이를 해주려고 화분을 준비를 했답니다. 환엽 슈퍼클러는 핑크색에 분갈이를 해주려고 핑크색 화분을 준비를 해봤답니다.